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는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입니다. 네, 스쿨존에서는 뭐든 2배였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일단 저는 5를 들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최 변호사님 볼까요? 5 들어주셨고요. 배 변호사님은 네, 5네요. 두 분 다 5 들어주셨네요. 아, 제가 정확히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쿨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스쿨존이 어떤 구역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정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배 변호사님? 예, 그 스쿨존 뭐 학교, 예. 지역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 보육을 보호 구역을 뜻하는데요. 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교통 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쿨존의 범위는 학교를 기준으로 기준 반경 한 300m가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500m까지도 확대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학교가 있는 곳, 어린이들이 많은 곳 주변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스쿨존에서 지켜야 하는 속도도 있습니다. 시속 30km로 알고 있는데 이 속도를 또 위반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나 나오게 될지요, 최 변호사님. 네, 그 속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랑 벌점의 내용이 다른데요. 네. 그 시속 20km 이하 의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 그리고 이제 시속 20km에서 40km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네. 9만 원, 벌점 30만 원, 예. 그리고 시속 40km에서 60km 위반인 경우에 과태료 12만 원, 벌점 60점, 그리고 시속 60km 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15만 원, 벌점 120점이 부과가 되고요. 예. 그리고 신호 지시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12만 원, 벌점 30점으로 일반 도로보다도 이제 과태료나 벌점의 부과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쿨존에서는 처벌 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일각에서는 이 스쿨제 시간제를 좀 적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시간, 뭐 어떤 일정 시간 이후에도 스쿨존 제한 속도는 유효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스쿨존은 실제 하교 시간, 등하교 예. 시간에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또 통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속도뿐 아니라 그 주정차도 금지구역이거든요. 네. 횡단보도도 왜 금지구역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는 그 주정차도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뭐 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속도 네. 어차피 제한 속도 똑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도 높을 것 같고 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님. 네, 그 스쿨존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네. 이제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라거나 피해자랑 이제 형사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처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각 질문마다 항상 마무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주변에서는 꼭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